김정남 성희롱 마마무 허사 허벅지를 난감. 김정남이 마마무 허사 다리에 대한 호감을 표현하면서 성희롱 발언으로 문매를 맞고 있다. 터부 김정남은 7월 28일 KBS ETV 연예가 중계에 출연했다. 김정남은 최근 컴백한 터보 멤버로서 인터뷰를 가졌는데 앨범 소개와 작업 과정 등 진솔한 이야기를 이어가던 중 김정남은 갑자기 마마무 화사를 언급, 여성 특정 부위를 언급하는 문제적 발언을 일삼아 시청자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터보 김정남이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김정남은 28일 KBS ETV 연예가 중계에서 만나고 싶은 걸그룹 멤버를 묻는 말에 마마무의 종국이 허벅지 근육을 갖고 계신 분이 있지 않냐고 대답했다. 당황한 리포터가 마마무 화사를 말하는 거냐고 되물었고 이를 지켜보던 김종국도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냐고 김정남을 나무랐다. 이에 김정남은 종국이 근육이라고 했던 건 그만큼 내가 관심을 가졌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김종국이 매력 있다고 해야지라고 재차 조언하자 김정남은 좋아하는 여자라 떨려 그렇다고 대충 얼버무렸다. 김정남은 관심 가는 걸그룹 후배에 대한 질문에 마마무의 종국이 허벅지라고 화사를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이에 김종국은 그렇게 말하면 어쩌냐고 반문했고 김정남은 내가 정말 관심이 있어서 그런다라고 애써 해명하며 화사에게 영상 편지를 남겨 급 마무리했다. 심지어 제작진은 김종국의 허벅지를 클로즈업, 성희롱 논란에 불을 끼얹었다. 방송 직후 시청자들과 마마무 팬들은 김정남의 발언에 대해 불쾌감을 표했다. 김정남 발언에 대해 시청자들과 마마무 팬들은 나만 불편한가요? 가만히 있던 화사는 무슨 죄인가요? 진짜 무례하다.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의 신체 부위를 방송에서 언급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나 등 김정남의 발언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사에게 직접 사과하세요. 그럼에도 아직 김정남 측은 별다른 사과나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 아무리 후배에 대한 관심이 많더라도 성희롱적인 발언을 일삼는 것은 분명한 잘못이다. 또 문제적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김정남과 이를 편집하지 않고 여과 없이 내보낸 연예가 중계 제작진 또한 비판받아 마땅하다. 양심이 있다면 하루 빨리 사과하는 게 가요계 선배로서 한 방송의 책임자로서 옳은 일이 아닐까. 그들의 무책임한 행동에 시청자와 팬들은 아직도 불편하기만 하다.